안녕하세요. 파랑 개미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관련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하나금융지주의 활동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을 비롯하여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금, 대출, 카드, 투자,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 지점과 자회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도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며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간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 거래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중요시하며 사회 공헌 활동과 환경 보호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은 금융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 혁신과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며 고객의 금융 요구를 충족시키고 금융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는 꾸준하게 4만 원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대표적인 배당주로서 1년에 약 8%의 높은 배당을 주는 회사입니다. 주가가 잘 버티고 높은 배당을 주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꾸준한 수익을 내고 주주에게 환원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업의 종목 특성상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으로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종합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동향과 금융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몇 가지 가능한 미래 전망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디지털 금융 혁신을 더욱 강화하여 모바일 금융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국내외 시장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확장과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이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하나금융지주도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와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 측면을 고려한 금융서비스와 투자를 펼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산업은 금융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금융, 핀테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핵심 사업 분야인 은행, 카드, 증권 등에서 강화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분야에서의 혁신과 성장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연결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